오랜 기간 침체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달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여기저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지표들을 보면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고 판단하긴 일러 보입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매매 거래된 아파트만 30채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전용 84제곱미터 거래 가격은 18억 9천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만 원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지나고 있는데 거래가 꽤 많았고요. 지금 조금 지치네요. 6월부터는 조금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금 거래가 많지만 고민을 하시는 분위기긴 해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까지 4.1% 하락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반기에는 0.7%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의 경우 하락세는 멈추지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 사정 청약에는 7만 명이 몰렸고 이번 흑석 리버파크자의 무순위 청약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청약장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 수방사 케이스는 강강변을 끼고 있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끝내고 단기간에 추세 반동으로 이어질 거냐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의 수주 경기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건산연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 건설 수주가 6.6%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